양쪽 눈가락 시력 0.3. 난 라식을 하지 않는다. 그 대신 선택한 것이 콩깍지 삽입술. 5km 떨어진 물고기도 발견한다는 몽골인이 행복한지, 눈에 뵈는 게 없어 잔든 건인지 장돈 건인지 구분도 못하는 내가 더 행복한지 오늘 그 찌그락 빠그락을 보여주려 한다. 겨 나가자고 징징거리는 남편의 지랄송으로 눈을 뜨는 나는 행복의 겨운년이다. 여행을 떠나려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. 여름이다. 스팸 성수기. 큰 스팸이 뭐라 뭐라 말을 한다. 이거 아이스박스까지 가져가. 뭐래 이제. 박스까지 가져가. 무슨 빨래까지 가져가. 빨래를 가져가나? 개야지. 한뭉탱이 바리바리 싸서 가평으로 놀러갈 준비를 한다. 더럽게 싸우면서도 더럽게 붙어다니는 걸 보면 둘 다 변태가 확실하다. 여행할 때 싸우는 이유는 가지가지다. 주둥아리가 한발가지 마중 나왔다. 싸운 하관이 확실하다. 배고프지 않아? 너한테 하도 욕을 먹었고 난 배가 안 아프네. 넌지시 말을 걸어보려 했으나 호락호락하지 않다. 이날은 가방을 차 위에 놓고 아무도 안 챙기고 달려서 더럽게 싸웠다. 저기 인도에다 세워. 인도에 좀만 더 가고. 꽁트야 꽁트. 이렇게 싸운 날은 입구녕에 뭘 넣어주기 전까지는 냉랭 포유다. 왜? 식당에서 맛없다고 못해. 맛있어. 깍두기? 그 마지막 먹는 게 네가 먹었어. 깍두기 마지막 먹는 사람 갔다 오는 거야. 봐요. 나 버릴 거야 그럼. 다시 먹일 거야. 깍두기 하나로 다시 풀린 나는 행복의 겨운년이다. 고양이 집이네. 고양이 나 강아지 키우는데 볼래? 나 강아지 키우는데 볼래? 그래. 고양이 그래. 얘랑 한번 놀아봐. 아니 잠깐만, 저 공격 자세지. 아 귀여워. 너 강아지구나. 아니구나. 아니야. 자리 분별도 못하고 고양시에게 개냐고 문대다 드디어 숙소에 도착했다. 약간 소화제 이름 같은데? 되게 넓다. 엄청 좋은데? 헐, 이거 고기판도 안에 있어. 와, 방구 소리인 줄 알았다. 얘네 왜 이러는지 아시는 분? 오빠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? 오빠 이렇게 하는 거 맞아? 오빠 나 산에병 사도 돼? 에르메스는? 오빠 카드로? 이런 게 바로 소확행일까?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아예 없는 것 같다. 우와 이거 봐. 잤어? 좋겠어. 누가 봐도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콩깍지 삽입술을 한 눈가락이다. 어? 진짜 옳쟁이? 어디? 안 보이는데? 야, 네가 언제 다 도망간대. 나 휴대폰 도착했어. 쌍스러움이 입에 붙어서 이 실을 하루 세 번 이상 그렇게도 찾아든다. 오빠 물이 다 말랐어. 내 통장 잔고처럼. 와 저 버섯 봐봐 오빠. 이야 꼭 가짜 같다. 가짜네. 이거 너무 좋다. 나 오늘 여기서 잘 거야. 한 발짝만 내려가. 말로는 못 이기니 몸싸움을 해야겠다. 어, 코리아 아미 대한민국 육군 쭉쭉 하사 언제 쭉쭉 히노키탕 다녀오겠습니다. 쭉쭉. 야 이거는 뭐 군대를 안 갔다 모르네. 충성 하사 언제 히노키탕 다녀오겠습니다. 내가 다 알아. 얼굴 마음에 안 든다. 얼굴 그렇게 생기면 보세나 끝나나. 어, 뒤로 한번 돌아보세요. 얼굴 돌아갔나. 코리아 아미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. 대가리 박아라.
밤에 몰래 그냥 나와서 그냥 돈 꼬문 것 같은데? 응? 이런 건가? 와, 너무 잘해 갔는데? 내가 고생했지. 당신의 눈가락에 건대. 짠! 강아지 로봇 비슷한 걸로 할까? 둘이 아직 올라갈까? Nope. 나도 와인 먹을 거야. 오, 또 비싼 걸로 먹는구만. 그만, 그만. 자, 한마디 하십시오. 자, 한마디. 아, 이거 몇 시간 동안 오냐고 고생 다들 하셨습니다. 또 고생해. 번째도 고생했고. 전부 다 고생하셨습니다. 서로가 이렇게 힘을 합쳐서 이렇게 음식을 차리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삶이 참 좋습니다. 세상은 행복한 거예요. 행복해질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날 것 같은지 모르고 싶다. 오빠 등골 비스무리 한 걸 나 먼저 주니 여한이 없네 그려. 아니 물을 들어갔다 올까? 히노키 땅 좋습니다. 어, 히노키 맞았죠 나무? 히노키 맞아 히노키? 어? 그 저기 뭐 중국산 뭐 이런 짝퉁 그런 거 아니야? 이럴 거야? 우리 올해 가기로 했잖아. 올해 아니고 올해. 내가 군대에서 사병으로 휴가 받은 거야. 군대를 다녀오셨다고요? 군대에서 그렇게 사교 가면은 안 돼요. 한쪽 눈을 감아야지. 잘하고 있어. 그렇게 나 죽이고 싶나? 한 번만 죽이시겠나? 그렇다면 내가 총알을 맞아주도록 하지. 쏴라. 여우 진짜 놀고 있다. 정말 끼리끼리가 사이언스다. 씁쓸하게 그냥 자꾸 나이 갖고 얘기하실 거예요. 아 그래요? 재산이 어떻게 되세요? 네? 재산. 재산? 내 재산? 내 왜 내 자산을 노려? 아니 뭐 노릴 것도 없는데. 왜 내 자산을 왜 노려? 너 재산 얘기해요? 얘기해요. 얘기해주세요. 뭐 궁금해요. 네. 나 저기 삼성전자 주식 갖고 있어요. 저도 갖고 있어요. 죄송한데 저도 갖고 있어요. 그리고 오늘 좋은 날인데 왜 재수없게 주식 얘기하세요? 짜증나게. 저 삼성전자 주식 보유자입니다. 어? 그러면 저희 혹시 가족인가요 지금? 저는 5만원대를 드려요. 가족 그냥. 해! 보는 거랑 다르게 조금 재수없으시네요. 근데 뭐 아직까지는 뭐 이익 빨간불이에요. 빨간색. 몇 주, 한 3주 갖고 계세요? 그리고 나 술이나 먹고 빨리 자요. 뭐야 나 소리가 이렇게 단아하게 울려. 에밀레. 에밀레 종전설을 술자리에서 하는 자네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곤대입니다. 너 불 들어가서 나 죽었잖아. 내가 아닐까? 아 이거 일단 저 무한리필이래. 무한리필. 그 후로도 두 늙은이는 게임이 무한리필이라며 보글보글 전장에 이름을 올렸고 당구 진 사람이 올라갈 때 운전 몰빵이라며 목숨을 걸고 쳤는데 시부레 졌습니다. 쓸데없는 맛에 하지 말고 그냥 밀어도 사랑은 이런 겁니다. 누가 봐도 아구가 안 맞는데 맞춰가려고 억지로 쑤셔 막아보는 것. 왜 살이 찌는지 왜 부어 터진 건지 뻔히 알겠는데도 오빠 나 신장이 안 좋은가 봐. 이유 없이 얼굴이 부어. 고만 처먹어. 그게 아니라 병원 가봐 라고 해주는 것. 영상 찍어달라고 하면 덥다고 개 두덜거리면서도 360도 뱅뱅 돌아버리면서 찍어주는 것. 이것이 콩깍지 삽입술의 아름다운 라이프. 우리 오래 가자. 올해 아니고 올해.